노동주 먹자. 추울 것 같아. 추울 것 같아. 어, 형, 그 가방 형이 들고 있어요? 아니요. 거기 배터리랑 다 들어있는데? 안녕하세요. 피자랑 애플 시나몬? 아, 피자랑 애플 시나몬? 네네. 맛있을 것 같은데? 애플 시나몬. 이거는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 주세요. 아, 패스트리예요 시트가? 예, 네, 맞습니다. 아. 맛있다고 소문이. 아, 맞죠. 전대전이라고 올리세요. 서비스 드려요. 저기 우리 고래빵 좀 만져 보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쪽 맞다. 그럼 집에 갈까요? 드디어. 여 어디 매장 가죠? 여기 봐. 어? 아 근데 얘 깔아놔도 더워서 밖에 못 앉겠다. 안에 우선 들어갈까요? 너무 지쳤는데. 예. 여기 먹태고 저 하나 주시고. 네, 먹태나. 네, 맥주 두 개 주세요. 500개 주세요. 근데 그거 다녀보죠? 네. 여기는 밤에 먹대, 사람이. 네. 아, 맞아요. 여기 밤에 먹어요. 오, 씨. 와. 드디어, 이게 지하철을 타고 오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음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먹태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먹태입니다. 바로 그 여성들한테 어필했어. 이렇게 어,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아, 아, 정말 정선배. 맛있다. 진짜 원래 그 아사사가 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반적인데. 이때까지 유튜버에 대해서 되게 방관하다가 좋은 이제 또 팀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여행도 안 가보고 그냥 진짜 반평생 일만 하다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외 팬도 많이 생기고 이런 길이 열어진 김에 해외도 많이 나가고 싶고 해서, 기회가 닿으면 뭐 유튜버도 열심히 하면서 해외에서 좀 가서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거를 즐기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싶어요. 네. 오글거렸나요? 아니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진지충? 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고 싶어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자. 이쁘긴 하다. 아, 다 왔다며요. 예? 옆골 먹어놓고 뭘 다 와. 이건 컨텐츠가 아니고 곰. 안녕. 한양식당 여기네. 맞죠? 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개쩌네. 와. 와. 우선은 우선 죄송하고. 아니 맛이 아 계획을 저희가 하긴 했는데 여기 뭐죠? 햄버거. 근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아, 너무 좋은데? 예? 힙해요. 예. 네. 또 이런 낭만 아니겠습니까? 네, 햄버거 먹을래요? 아니면? 어, 여긴 또 맛집인가 본데? 어?
식당을 두 개 가르쳐줬는데 두 개 다 문 닫아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 또. 아, 또 근데 여행은 또 땀 흘리면서 하는 게, 네? 무슨 여행이야? 또 죽겠네. 아, 더워. 어? 그렇네. 아, 이 아파. 어? 아, 진짜 놀라게 왜 그러십니까? 안녕하세요. 뭘 시켰어? 부타동이랑 사케동. 오, 예스. 액땜이랑 있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확실하게. 제일 큰 액땜은 뭐였어? 진짜 뭐 다양했는데 처음에 대구 가게 차릴 때 그때 가게 딱 오픈하자마자 가게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 퍼져가지고 에스모신 고장났어요. 지금 서울에 쓰는 거 똑같은 레버 머신인데 레버 머신 그 레버가 부러졌어. 근데 그거 되게 비싼 거 아니야? 비싸고 그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그 진짜 큰 사고 나요. 레버 내릴 때 압력이 엄청 세요. 그거 사람 몸에 맞아 뼈 부러져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거 엄청 쓸 때 잘 써야 돼요. 이게 너무 거르니까 굵기가 쪽빠져서 너무 잘 거는데? 방송 출발 전에 의도치 않았는데 얼음 좀 와 자, 어디 한번 아무튼 엄청나게 한번 평가해 주세요. 네. 어, 이게 진짜 귀엽네요. 좀 그 PD님이랑 좀 닮았는데 완전히 똑같은데? 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한번 옆으로 와봐요. 예? 형 옆으로 와봐요. 아, 예? 아, 옆으로 와봐요. 똑같이 생겼네요? 왜 그러시나요? 아, 진짜로 비교 분석. 뿅. 이게 그 시그니처 하이볼? 도우또 하이볼. 도우또 하이볼. 스트로우가 너무 이쁜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빼고 먹고. 남자 아이가. 그렇죠, 멋있죠. 네. 오늘 과음하는데? 연태 맛 나는데요? 연태고래. 아, 연태구나. 이 남자의 맛이라고 하지. 연태, 제 연태를 또 특히 좋아합니다. 아, 이거. 오. 야, 얼마나 맛있으면 그 온몸으로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좀 한식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려 했는데 오늘 핫한 가게들 다 문 닫아서 어쩔 수 없이 일식이지만 저희 일식을 많이 좋아한다는 거. 와. 가위바위보. 제가 진짜 아무나 안 주는데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저는 같은 생각하고 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둘 다 약아가지고. 정말. 좀 이따 계산할 때 카드 뽑기 한번 할까요? 홀입니다. 가위바위보 중에서 와사비 먹지? 홀이죠. 와사비 이거? 얼만큼? 어느 정도? 죽었다. 네, 한 품다네 오늘. 네. 암살시도. 아이, 그게 약하지. 이 정도면 돼야지. 와, 이건 불법 아니야? 봐. Ready? 뭐 할래요, 내기? 아, 뭐 남자답게 가위바위보라 하시죠.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와 씨. 짭짓죠. 시청자 여러분이니까 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먹겠다고. 어, 흘리면 안 돼요. 와. 에이. 안 흘렸어요. 에이. 진짜 너무하네. 사람이 야박해갖고 이케가 성공하겠어요. 아, 같이 성공할 거라 괜찮습니다. 진짜 야박하네. 나는 형이 이럴 줄 몰랐다. 응. 와, 진짜. 와, 진짜 야박하네. 갑자기 전 여친이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나. 또르르. 뭘 또. 편집장님. 안 돼. 네.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빨리 봐. 개꿀. 아, 을지로가 좀 요즘에 젊은
아, 저는 우리 나이 또래가 오는 항 뭐 취하셨어요? 혀가 고이네. 하풀이래, 하풀. 저기 맞네, 사람. 저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아, 안녕하세요. 저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다 좋아요, 사실. 여기 갈까요? 어? 지금 핸들과 하트 뭐? 카드깡 하나요? 네. 카드 포키? 봤어요. 지금 오셨나요? 네. 아, 웨이팅 있나요? 네. 테이크아웃도 있나요? 네. 아. 테이크아웃 길에서 테이크아웃 있나요? 테이크아웃도 있대요. 웨이팅이. 저쪽으로 할까요? 테이블? 아니요. 네? 이 자리는 한쪽에 편한 곳이 있어요. 네. 네. 오. 네. 이거 알아? 이거 1편 다음에 한 번에 넣는 거? 알지 그거 뭔지. 어때? 에일 맥주 같은데, 페어에일. 오, 맛있다. 감사합니다. 치킨 타코고요. 맥타코고요. 네. 치킨이랑 뭐 타코예요. 네. 요즘에 가장 핫한 타코집. 그거 제 거인 것 같은데. 맛있어? 맛있다. 여기 맛있어요. 먹어봤어? 저는 뭐 폴리스 테이크아웃에서 먹어봤어. 좀 맵네요. 매운 거 못 먹으면 치킨을 먹으면 안 돼. 외국 분들이 꼭 왔었을 때 드셔보셔도 되겠다. 네. 자, 우리나라에 오시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세요. 무조건 좀 시켜드리란 말이야. 걷지 마세요. 외국 분들은 우버 불러야 돼요. 우버. 아니 뭐 오늘 헌팅 못 하겠네. 결국에는 헌팅 실패로. 어, 오늘 너무 유익한 자리였어요. 어떻게 유명하다는 곳을 네 군데 나갔는데. 우리 오늘 헌팅 실패인가요 혹시? 에? 실패인가요? 개 실패죠 뭘. 망했지. 헌팅 실패. 진짜 어떡하죠 우리. 지금 너무 억울한데. 아, 그래도 우리 힐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해주세요. 아, 너무 좋았고 너무 더웠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잠오고. 오늘 갔던 장소들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던 장소요? 어디 간지 다 까먹었어 지금. 진짜. 우선 양궁 어땠죠? 재밌었어요. 양궁 사격도 재밌었고. 만선 오픈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아, 도우또는 어땠나요? 일식집. 재밌었어요. 그러면 오늘 갔던 여행지 중에 네. 구독자분들에게 네. 추천하고 싶은 만한 거. 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청계천 걷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고, 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네. 우선.